오늘은 정력에 좋다고 잘 알려진 야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관문은 야심한 밤에 걸어 잠갔던 빗장을 열어두게 한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식 장소는 강가나 냇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최근 재배를 많이 해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명은 비수리와 노옥은 산채자 호지자라 하며 간과 신장을 보하는 한약재입니다. 야관문은 부족한 향기를 채우고 남성의 조루증과 음의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세명대학교 특허 논문에는 야관문 추출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음경의 면체 수축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경의 면체란 남녀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 조직을 말하고 성기능 장애를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의학용어입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에 토끼의 경동맥과 사람 대정맥 내피세포의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서 야관문이 혈관 확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토끼 경동맥에서 유도 이완인자의 방출을 통해서 세포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대정맥 내피세포에 적용하면 산화질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축된 음경의 면체에 대해서 이완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관문 추출물은 심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의 치료 및 개선을 위한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야관문의 호르파를 배합하였을 때 정자의 활동성을 크게 증가하여 남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배합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과 임주를 부드럽게 하였고 갱년기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복합 추출물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중지방과 체지방 감소 등의 다양한 건강지표를 개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에서는 인슐린 신호 경로에서 6300의 순두개의 유전자 발현을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관문은 포도당 독성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로서 당뇨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 대사를 촉진시켰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야관문은 고혈압과 신장기능 강화 간기능 개선의 유효성을 보였으며 대장암세포에 대해서는 암세포 성장 및 증식 억제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제약회사의 특허 출원이 된 상태이고 인체에 많은 유익함을 주는 식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야관문주를 만드실 때는 뿌리보다 지상부에 좋은 약성이 있어 줄기를 잘라 사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채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채취 시기는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전이나 9월부터 약성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 자료에는 9월 이전에 실험 날짜를 발행한 내용이 있었으니 6월부터 9월 사이에 채취해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취한 야관문은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신선한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되고 소독이 잘된 유리용기 속에 야관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또는 잘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고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꽉 차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잘 밀봉해서 뚜껑을 닫으시면 되고 숙성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장기 숙성할수록 항산화력이 증가하고 체내의 흡수력이 빠르게 작용됩니다.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야관문 건초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30분간 달여 하루 2-3회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량씩 차로 응용하거나 증기솥에 3~5분 정도 찌어서 그늘에 말린 후 후라이팬에 살짝 떡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야관문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과하게 마시면 인뇨작용이 강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잠을 설칠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